해주야. 자, 빨리 와보세요. 271장 산화주구나. 271장입니다. 271장입니다. 쳐봐, 왜 안 쳐? 빨리 가, 쳐봐. 이
Yeah.
Thank you.
입들 하시고 허하균 강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2부에서 이 시간은 허하균 강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By faith, more than the parents, he came for 3 months after he was born, because they saw he was no ordinary child, and they were not afraid of the king they did. By faith, Moses, when he had grown up, refused to be known as the son of a feared daughter. He chose to be mistreated along with the people of God, rather than to enjoy the freedom for a short time. He regarded this grace for the sake of Christ as of a greater value than the trade of Egypt, because he was looking ahead to his reward. By faith, he left Egypt, not fearing the king's anger. He persevered because he saw him who is invisible. By faith, he kept the Passover and the sprinkling blood so that the destroyer of the firstborn would not touch the firstborn of Israel. By faith, the people passed the Red Sea as a dry land, but when the Egyptians tried to do so, they were drowned. By faith, the walls of Jericho fell after the people marching 7 days. By faith, the priestess Rahab, because she welcomed the spies, was not killed with those who were disobedient. What more shall I say? I do not have time to tell about Gideon, Barak, Samson, Jephthah, David, Samuel, and the prophet, whose roof is conquered the kingdom. And it means to just gain what has been promised, who shut the mouth of the lion, quench the fear of the fear, escape the edge of the sword, whose meekness turned to strength, who became powerful, and routed foreign army. Women received back their life to again. They are sword in two. They was put this by the sword. They went about in sheepskins and goat skins, destitute, persecuted, and mistreated.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They wandered on desert and mountains and caves and holes in the ground. These are all commended for their feast, yet none of them received what had been promised. God had planned something better for us, so that only together with us would they be made perfect. Amen.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모든 다중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만 맡은 것이 아니니, 믿음으로 아벨은 갈보다 더 나은 자들 하는 뒤틀김으로 이혼자를 하시는 정도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위협을 대하여 지금과 지금과 제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소위려 말하느니, 믿음으로 여러분 죽음을 본지, 믿음으로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온 것은 하나님의 저를 옹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함께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했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다시 보존받는 일에 경과하심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여서 이름을 받나 세상을 정지하고 믿음을 젖는 의의 흩어가지 않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무리침을 받아서 지장내 기업을 보다 땅에 나가서 갈바를 보다가는 가슴지가 외로이는 같이 양산한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장소를 요구로 함께 받은 이사카리하고 모두 장막에 우였으니는 하나님이 경외하시고 집을 서가리는 속을 보이며 믿음으로 살아라 자신도 나인들과 단절을 하셨으나 인생은 힘으로 드시는 약속을 하신 일을 미푸신 일을 그러므로 죽은 여방보다 무사람으로 말하며 하늘에 허다한 배로가 해변은 무수한 말이 같지만 생유하였느니라.
이 사람 나라 믿으면 나라 요새 영생을 맺으면 그것은 멀리서 멀어졌던 땅에서는 이명영과 나그네라 증가해서 네가 증가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내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고 하늘에 있는 것을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편을 받으시면 그러고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들의 그 독생자를 드리니 이미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가 그래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여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졸업하던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이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속단동만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남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힘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그들 돌아 임금이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 마치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쳐놓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부를 예비중하였으니 이는 장례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여 주며 믿음으로 저희가 흥을 육지같이 건너서나 애굽사다 그런 것을 시험보다가 빠져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열리고 성을 추리던 불타님의 성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기생라 혹은 정상 등원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 내가 무슨 말을 너희가 기도한 바라 삼선 있다와 다윗과 메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을을 향하기도 하며 양색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모하기도 하며 브리세리을 멸해지기도 하며 전쟁의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이 지내지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부하를 자기의 그대로 부하를 받기도 하며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벌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겪는 것과 칼에 죽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한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분깃과 환란과 때려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익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떠나 죽었을 때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던 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아니면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신가 되어서 돌려줘야 키를 돌려줘야만 제대로 이겨져서 완전한 듯 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시는 하나 우리 서울대 교회가 아멘. 이 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저렇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저희가 언제나 무리지 못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이죠. 이 교회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아, 네. 이 교회를 맡은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불과 나가게 좀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우리들 마음은 활짝 열고 한 시간 예배를 주님 아, 네. 연락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계 온통 전쟁과 황화와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이 지구가 주님의 뜻, 하늘나라와 같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기도한 대로 이 땅에 하늘나라 좋은 것들이 날로 전파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천하에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찬송이 온 천하를 덮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소련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한국에도 이제 화만은 없어졌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아직도 맹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도 코로나가 왔지만 하루만에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피해도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코로나를 하루 동안에 물리쳐 주신 것 같이 많은 코로나 환자들은 주님 하루 동안에 다 물려주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 이루어주실 줄을 믿사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73, 74, 75, 76, 77, 78, 89, 80, 81, 82, 83, 74, 75, 76, 77, 78, 89, 90, 81, 82, 83, 74, 75, 76, 77, 78, 89, 80, 81, 82, 83, 74, 75, 76,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사도행전 9장 3절로 9절 이어서 오늘 특성 순서가 민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게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들 둘로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두름에 소울이 있어 가라사대 사울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신이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 행할 것을 내 네게 이룰 자가 있느냐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니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난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어찌 있나이까 하니. 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민옥기 목사님부터 민옥사님부터 그 다음에 정그레이스 목사님 그 다음에 허아림 장관님 그 다음에 이 모습 찬송가 몇 점 준비했어요? 원이나 투에나
그러니까. 네, 34장 4분의 3박자. 네, 얼마나 아프신가. 326장 계집애 눌린 사람은 326장 의지하세요, 의지하세요. 1절, 2절, 3절, 4절. 326장. 김정호 씨, 일단 마이크 좀 돌려 올려드리세요, 좀 따라. 326장 계집애 눌린 사람은
볼을 조금 더 펴주세요. 조금 전화할게. 그다음에 스피치 좀 해놓고. 네, 요즘 사순절이기 때문에 사순절 가는 참 어렵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가사로 은혜를 받아야 될 것 같아서 가사를 먼저 한번 읽어주고 그 다음에 한 걸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에 의하여 오백 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우 스윗 더 사운드 댓 세이브 어 레드 라이크 미 아이 원스 워스 로스트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Jesus shed his blood for me bore for our salvation on his cross the agony of a lost creation Jesus Lord, Jesus Lord for my sins they threw him now by God your blood restored draw the sinner to sin Thank you.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저 군인들이 많이 쓰는 SOS 지금 나를 구해달라는 Save Us 바다에서 나를 구해달라. 오늘 말씀은 Mayday. 다윗이 Mayday 했어요. 나를 구해달라고 얘기했어요. Through for King David's life, he faced a life-threatening situation for which there seemed to be no way out. 다윗 왕은 그의 일생을 통해 피할 길이 보이지 않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Yet we need in Psalm 86, during his darkest hours. 그러나 우리는 시편 86편에서 다윗의 생애 중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도 David's confidence was in the Lord.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Hear my prayer, Lord. Listen to my cry for mercy.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When I am in distress, 나의 환난 날에 I call to you,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because you answer me,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서프라이즈 인터뷰, 뜻밖의 면접, 생각지 않은 때 이름입니다. On a crowded London commuter trains, an early morning rider shoved and insulted a fellow passenger who got in his way. 매우 붐비던 런던의 새벽 통근 열차 안에서 한 승객이 길을 막고 있는 다른 승객을 밀치고 욕을 막 했어요. But later that day, 그러나 그날 오후에 the unexpected happened.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A business manager sent a quick message to his social media friend. 한 사업가가 그의 소셜 미디어 친구들에게 속보를 보냈습니다. Guess who just showed up for a job interview. 오늘 누가 면접 보러 왔는지 알아맞혀봐. When his explanation appeared on the internet, 그의 설명이 인터넷에 뜨자 people all over the world winced and smiled. 모든 사람이 얼굴을 찡그리더니 곧 웃었습니다. Imagine walking into a job interview only to discover the person who greets you is the one you had served and sworn an earlier that day. 당신이 취직 면접을 시험 보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만난 면접관이 바로 당신이 아침에 밀치고 욕했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순간을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Saul also ran into someone he never expected to see. 사울도 역시 그가 전혀 만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던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Meanwhile, Saul was still breathing out murderous threats against the Lord's disciples. He was stopped in his tracks by a blinding light. 사울이 주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할 때 눈을 뜰 수 없는 빛이 그를 사울을 멈춰 세웠습니다. Then a voice said, Saul, why do you pursue me?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어째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Who are you, Lord? The one speaking to him replied, I am Jesus whom you persecuting. 사울이 주님 누구시니까? 라고 묻자 그 음성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대답하십니다. Father, forgive us the acting as if you were not present in our moment of need, hurt, anger, or compassion.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상처받고 화를 내고 동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The best day is the day you see yourself or what you are desperate without Christ. 최고의 날은 예수님 없이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날입니다. Then see yourself as he sees you comfort in him. 그럴 때 주님이 당신을 보듯 주님 안에서 안전해진 당신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This was the blessing of caregiving in your life.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돌봄의 축복이었습니다. This is my prayer for you. That as you see yourself in the midst of your circumstances, you will turn and run in the open, loving, and forgiving arms of God.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며 화를 벌려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Gracious Father,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I recognize today my desperate need of your love, wisdom, and grace.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그리고 은혜가 절실히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Search me and know me. 나를 살펴 나를 아시고 Pour out your grace and mercy in my life and bring healing to my heart. 주님의 은혜의 자비를 내 삶에 부어 저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When worry walks in, strength runs out. 걱정하면 강인함이 사라지나 But strength returns when we run to God.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다시 강인해집니다. A good inheritance, 훌륭한 유산이란 무엇인가? Father, may I leave a good spiritual inheritance to my family and to use me to show your everlasting love.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게 하신 것처럼 저도 우리 가족들에게 훌륭한 영적 유산을 남기게 하시옵소서. If someone has left you a godly inheritance invested in others, 아멘. 누군가가 당신에게 영적인 유산을 남겼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남겨주십시오. Christian들은 누구를 만났을 때 after you를 많이 사용합니다. 먼저 하십시오. 참 좋은 표현이에요. Abraham and his nephew Lot had so many flocks, herds, and tents that the land could not support both of them and they traveled together.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길을 떠났을 때 그들에게 속한 수많은 양떼와 장막으로 땅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다음에 나중에 고쳐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고 그때는 아브라함입니다. To avoid conflict, Abraham suggested they got they part company and generously gave Lot first choice of the land. 아브라함은 난처한 입장을 타개하기 위해 롯에게 서로 나뉠 것을 권하며 그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His nephew took the fertile Jordan Valley. 조카 롯이 비옥한 요단 계곡을 차지하자 Leaving Abraham with less desirable land. 아브라함에게는 별로 가치 없는 땅만 남게 되었습니다. Abraham did insist on his rights as the elder in his situation, but trusted in his future to God. 아브라함은 이 상황에서 연장자로서의 권한을 행치 않고 그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So Abraham said to Lot,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Let's not have any quarreling. Let's part the company. You and me is not the land before you. Let's part the company.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나나 너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If you go to the left, 내가 좌하면 I'll go to the right, 나는 우하고 If you go to the right, I'll go to the left,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Lot's choice eventually led to dire consequences for his entire family. 그러나 롯의 선택은 결국은 온 가족에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Today, as we face choice of many kinds,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할 때, we can trust our Father to guide us in His way.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아멘. He has promised to care for us.
He will always give us what we need.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항상 채워 주실 것입니다. Amen. May our lives speak well of you and honor you today. 오늘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잘 증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소서. Amen. God always gives his best to those who leave the choice with him. 선택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최선의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인간관계할 때도 약간 손해보는 듯이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Let's pray. 기도하겠습니다. Lord, I do want to walk worth of your name because you have made me your own. 주님, 저희는 주님의 것이 되었기에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You are my life and my soul.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I know that without you I am nothing.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압니다. Grant my desire to be like you in all my ways that I might live for your honors. 항상 하나님 닮기 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옵소서. Let us as we struggle to live in this sinful world,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애쓰며 살 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Amen. Dear Lord, help us to gracious, kind, and considerate not only in the church but also in our community.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우리가 공손하고 친절하며 배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Remind us that your salvation enables us to live as light in a dark world. 주님이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Amen. Lord, may be quick to listen and slow to speak and to judge. 주님, 우리가 듣는 데는 신속하고 말을 하거나 판단하는 데는 거디게 해 주시옵소서. Help them to see the patterns of Lord shining in beauty lived out in me. 우리 삶을 통해 아름답게 빛나는 주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Help me to reflect your image in my current situation, even if it's not where I hope I would be. 비록 우리가 원했던 장소가 아니다 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에서 주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The name of Jesus. Amen.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세 사람 나왔어요. 세 분. 동선에요. 여기 드럼으로 두 사람. 부장님 364장 찬송가 대주를 가까이 Thank you.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May the grace of Lord Jesus Christ be gotten on His name, love of Father,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of your local church's holy choir, and the people who are subscribing as elder servants, she's elder servants, and agent of seven, now and forever.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로 다할성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겠사가 이 자리에 고기성 우리 서울대 식구들과 또 모든 유튜브 구독자들 S007, S007, C007, A007의 구독자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